여기가 관음성지 낙산사입니다. 낙산사. 이 낙산사는 그 관동팔경의 하나입니다. 바로 여기는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곳입니다.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지금 복내라는 데서 잠깐 쉬고 있을 때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복내에서 우리나라는 백길이 어디였냐면 당진이었습니다. 당진. 한 달에 한 번씩 그 백길이 열려요.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의상대사가 워낙 잘생겨가지고 그곳에 처녀가 계속 따라다녔는데 신라로 와버리니까 그 처녀가 영주 구석사까지 와서 툭 떨어진 돌이 바로 그 처녀돌입니다. 그런 고사도 있죠. 낙선사는 이 아주 땅이 넓어서 여기 돌라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. 여기 낙산사야 앞에 있는 홍례문입니다. 홍례문. 이 홍례문이라는 것은 그 무지개 왔다 해서 무지개와 같다는 그런 것입니다. 무지개 홍자, 무지개 애자, 홍예문. 산사에 올라와 보니까 지금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있습니다. 낙산배 시조목이다. 낙산에서 나오는 조선 성종 때 여기다가 배를 심은 것 같습니다. 처음 심었다는 아름답네. 전에 낙산사 볼 때보다 훨씬 좋게 보입니다. 지금 자 여기는 낙산사에 왔습니다. 여기에 보타전 그리고 앞에 이 누가 무슨 누가 자 저 멀리 보타전이 있습니다. 보타전 여기서 좋은 곳은 의상대지요. 관동팔경을 말할 때는 낙산사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의상대를 말합니다. 의상대 하나하나 부분부분 이렇게 나타날 때는 못하지 않네. 좋습니다. 자 여기가 의상대입니다. 의상대. 낙산사에서 가장 터가 좋은 자리가 이 의상대인데 의상대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상대라는데 그래서 사실은 관동팔경의 하나 그럴 때는 양양의 의상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낙산사지만은 이 의상대에 올라와서 이 동해안을 바라보는 이 광경이 최고의 광경이기 때문에 그 의상대가 제일로 꼽습니다. 상대에서 저쪽에 가지고
제가 속초 시내 예. 나무도 좋고 이 망망 대해가 펼쳐지는 이 장면 이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저 아까 그 저 뭐더라 그 저 우리 관동팔경 제일 먼저 간 데가 청간장 청간장 예. 청간장 다 여기뿐이 안 왔죠? 예. 예, 예. 저쪽에 낙산산의 그 여러 가지 보면은 그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저 멀리 그 풍년남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, 간동팔경 그러면 낙산사가 들어가는데 낙산사에서는 그럼 어디냐? 낙산사에서는 예, 의상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.